우리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 여러분, 우리 공화당에서 지난 5월 10일 의로운 진실투쟁, 3.10 태극기 열사들의 죽음을 규명한 지, 텐트를 치고 투쟁을 시작한 지 오늘 199일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땀도 흘리고 또 보이지 않는 좌파들과의 몸싸움과 가진 투쟁 속에서도 이렇게 꿋꿋하게 정의와 진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200일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은 다소 어둡고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하는 이런 의로운 행태에 대해서 다소 이해를 못하는 국민이 있겠지만, 벌써 이 문재인 수사파 좌파 독재 정권의 잘못된 일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비록 목소리는 소수였지만 지난 3년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씩 매일 160여 차에 이르는 태극기 집회가 올 때까지 우리 공화당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의로운 투쟁들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소미아 파동으로 보았겠습니다만은 이 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좌파 독재 권력에 부역하는 사이비 언론들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림도 없습니다. 거짓이 동맹우방국들한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철회한 겁니다. 완전 철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국제법 우선 원칙을 아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문제 판결을 굳이 왜 이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처럼 다시 이끌어냈는지, 대법관 13명 중에서 11명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사랑하는 정의의 대법관들인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시절에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역사에 엄청난 죄를 졌듯이 지금은 잘못된 권력 밑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지 몰라도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정우영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등은 반드시 사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파동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잃어버린 신용도와 국격이 추락한 걸 생각한다면, 이 몇 놈 안 되는 주사파 정권에 심부름꾼들을 하는 놈들이 당장 파지시켜야 돼요. 수백조가 달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돈만이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니에요. 지소미아 핵책한 구역자들은 당장 퇴진하라.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의의 진실의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도 그 목소리는 크고 넘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에 여행 갔다가 버지니아 대학 3학년생인가요? 워터 옴비오 군이 18개월 동안 구금돼 있다 고문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서울에 다녀가셨어요. 미국 법원에서 그 부모님이 제기한 보상 판결에 대해서 과거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가 그 부모님 원비어 씨가 상원, 하원 노비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는데, 워터 원비어 군 미국 법원에서 5억 1천만 달러인가요? 그걸 지불하라고 판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니스트 호라고 북한 선박 압류하고 지금 베를린에 있는 과거 히틀러 별장 관저, 그 북한이 개조해서 유스호스텔을 썼는데 그것도 압류해가지고 팔아서 보상금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북한이 거짓말하고 장난하면은 앞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은 워터온비어 부친이 그 배상하느라고 다 동결돼가지고 10원 한 장 못 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북 유엔 제재,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 1달러도 북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오기를 부리고 허장성세하는 김정은이
예? 허장성세. 백성들은 굶어 죽고 곧 손 들고 나올 텐데 가족이 망명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이 토착 빨갱이들이 허장성세를 배워서 지소미아로 국민과 역사를 속이려다가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2019년 11월 24일 오늘 이 시점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온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단 하루도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금 지소미아와의 앞 똑같이 국내 정치에서 대한민국을 난도질할 수 있는 청와대 특수부를 만들겠다는 공수처법안 저지 투쟁, 그리고 야당들이 야합해가지고 국회를 독점해서 개헌을 통해서 민중 민주주의를 가겠다는, 그래도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 표제, 이 두 악법을 맞는 투쟁을 내일부터 12월 초까지 전개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 못된 세력들을 반드시 물리치죠!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눈비가 오더라도 올겨울 혹한기에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은 이를 악물고, 비록 열악한 악관입니다만은 아파트를 저당 합해서라도 투쟁자금을 만들고 독립자금을 만들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토착 빨갱이 세력 북한의 독재 정권 물리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투쟁하자! 여러분, 오늘처럼 비오는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